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짜장면 시키신 분. 묘봉에 짜장면 배달 왔어요. 마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루님 중에 서동신 마루님께서 추천해 주신 코스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가 속리산 묘봉에 가기 위해서 왔고요. 이 묘봉은 천왕봉이 이끄는 여러 연봉들 가운데 가장 막내 봉우리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이도 874m로 가장 막내긴 하지만 정말 멋진 풍경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묘봉을 만나러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미타사 앞에 와 있고요. 코스는 북가치에 갔다가 묘봉을 찍고 이렇게 순환하는 코스도 있지만 저희는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갈라져요. 일로 가면 미타사, 묘봉은 이쪽. 2.6km. 이거 소독해야지. 우와. 시작하자마자 오솔길이야. 거미줄. 지금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이 다 말랐어? 엄마. 잘못하면 길 잃어버리겠는데? 정신 똑띠 챙겨야겠다. 아니다.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다. 길이 굉장히 선명한, 여기 물이 있다. 조심. 이 묘봉이라는 이름이 묘할 묘자를 쓰고 있대요. 산세가 그 봉우리가 솟은 모양이 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 그 풍경이 어떨지. 닿는구나? 이러고 자꾸 얼굴로 거미줄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 굉장히 조용하고 아침햇살. 길이 엄청 완만해요. 물론 아직 초입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향기로워. 바닥도 폭신폭신하고 빨리 빵 튀는 시야를 보고 싶어. 서두르지 말아야지. 그래도 묘봉에서 보는 그 풍경이 진짜 멋있다던데. 속리산의 주 능선을 쫙 보면서 또 혼자서 계속 떠들고 있죠. 자, 윗길 아랫길 어딜까? 만나지 않을까? 그치? 아랫길로 가볼까? 아니면 뭐 돌아 나와야지. 윗길 같기도 하고 표지판이 나와야 되는데 길인 듯 아닌 듯 헷갈리는데 아까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거든? 나왔어! 나왔어!
지금 아까 미타사에서부터 800m 왔고 북가치까지 1.2km 남았습니다. 맞게 왔습니다. 갈림길에서 왼쪽. 잘못 든 줄 알았네. 오늘 날씨가 꽤 습해요. 땀을 좀 흘릴 것 같습니다. 길이 어딜까? 여기겠지? 저긴가? 길이 좀 헷갈리네.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저 아래인 것 같지? 지금 여러분 여기 진짜 약간 길이 묘해요. 왠지 아까 그 갈림 뭔가 다시 내려가는 기분이 들거든? 오늘 뭔가 대형 알바를 할 것 같은데? 방금 그 표지판을 지나쳐서 이상하다? 잠깐만 가보자. 왜 다시 내려가는 기분이 들지?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여러분 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더니 그 오른쪽 길인 거예요. 알바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놓친 걸까. 오랜만에 알바네요. 이상하다. 아무튼 다시 그 지점까지 잘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참 내려왔는데. 알바하고 힘들어. 제가 습도에 약한데 오늘 날이 엄청 습해요. 이번 주에 비 온다고 하더니 막 땀이 와 덥다. 땀이 지금 엄청나게 습하고 더워요. 간만에 느껴보는 어떻게 바람 한 점이 없지? 길 예뻐. 오늘 좀 힘들구만. 근데 저기 뭔가 다 왔어. 저기로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나? 지나갈 때까지? 새끼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제 갈게요. 이제 지나갔어. 지나가자.
같이. 요봉 600m 남았네. 아, 이제 좀 시원하네. 묘봉 바로 아래에 있는 계단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이 계단을 올라가면 묘봉이 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올라가면 햇빛일 테니까 또 이걸 해야 얼굴이 좀덜 타겠지? 편장 완료. 우와, 이 바위 봐. 우와, 얘 뭐야? 엄청 큰 바위가 장난 아니다. 어? 저 계단 올라오면은 바로 묘봉이 뿅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 밧줄이야, 밧줄. 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잡아볼까? 닿았겠지? 다온 거겠지? 저기 있네, 묘봉. 완전 애기 봉우리야, 애기 봉우리. 여러분, 속리산 묘봉입니다. 여기서 밥을 먹기 위해서 챙겨온 밥상입니다. 아침에 짠. 도시락 뭘 싸왔을까요? 얼음팩 다 녹았다. 달걀 후라이. 짜장면 시키신 분. 묘봉에 짜장면 배달 왔어요. 자, 이제 먹어볼까? 아침에 계란을 이렇게 살짝 덜 익혀왔거든. 묘봉에서 짜장면 먹는 맛 대박인데? 완전 맛있어. 너무 좋다.